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연구원님. 네, 안녕하십니까, 이호석 연구원입니다. 네, 웹캠으로는 또 처음 뵙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? 네, 오늘의 주력 종목은 유니셈, 적산 하이메탈, 한미 반도체,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. 네, 아무래도 반도체 뭐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어서 이제는 좀 정말 다진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 더 살펴보고 계세요? 네, 첫 번째 종목은 유니셈인데요. 유니셈은 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요. 그 중에서도 이제 스크러버라는 물건과 칠러라는 장비가 대표적인 장비입니다. 그 최근에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업계들도 이러한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개별적인 국가들이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친다는 것. 뭐 애플과 같은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많은 회사들도 탄소 저감에 대한 이제 요구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. 이런 점들이 결국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한테는 ESG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되었는데요. 반도체 공정에서 생산하는 유해가스라든지 온실가스 등을 제거하는 것이 대표적인 장비가 스크러버라고 할 수가 있고요. 이 장비가 공정 곳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스크러버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제 2022년 내년도 매출이 3,291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. 사상 최초로 이제 3,000억대를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. 이 이유 중에 아까 첫 번째가 이제 스크러버 적용차가 늘어나는 것이었다면 또 다른 이유가 그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 내에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유니셈이 얻어가는 매출도 더 커진다는 것이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비메모리향 반도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. 아마 2022년도 내년에는 전체 한 20%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설비가 늘어날수록 유니셈 또한 크게 매출이 올라가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한미 반도체인데요. 한미 반도체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로서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이제 장비를 만들고 있거든요. 이 장비가 글로벌 점유율이 80%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전체 회사 매출에서 비메모리향 매출이 한 95%가 될 정도로 비메모리에 더 이제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 블룸버그에서 나온 내용을 본다면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가 반도체 공급 부족을 시장을 타개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고요. 그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이 이제 안에 이제 마이크로소라는 연결 장비가 필요한데 이것을 내재화에 성공했거든요.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향후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